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서천 갯벌은 게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월동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보시는 그 새선매작이라는 게 주로 게리의 주 먹이원으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송림사구라는 곳 이곳으로부터 이쪽 장구만 지역에까지 새선매작이가 굉장히 많이 잘 분포하고 있고요. 겨울철에 월동을 위해서 이렇게 남하한 게리 개체들이 그 송림사구나 장구만에 도착을 해서 그 먹이들을 주로 먹이원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월동도 하고, 또 일부 개체들은 남중국에 위치한 그 민장강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 서천 갯벌에 사는 그 게리를 연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게리가 서천에서 어떤 환경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용하는지, 그 다음에 어느 먹이 자원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고, 또 한 가지는 이 게리가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는지, 즉 번식지와 월동지간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전적인 분석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점이, 이 과연 이 서천에 오는 게리들이 어느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는가가 가장 궁금했는데, 전 세계적으로 게리는 크게 유전적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고 합니다. 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다우리아 집단이라는 것과, 그 다음에 러시아 극동부에 속하는 아무르강 유역 하구에 있는 아무르 집단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, 특히 이 아무르 집단의 경우가 다우리아 집단에 비해서 아무르 지역 집단의 개체수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과연 이 두 집단에서 한국에 오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를 저희는 궁금해서 게리를 포획해서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보았습니다. 월동지로서 이 중요한 서천 갯벌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.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그 관광 목적으로 장항 스카이워크나 갯벌 체험을 위한 공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는 지역이 그동안 게리들이 새선매작이라는 주 먹이원으로 이용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요한 위치와 겹치게 되면서 게리들이 쉴 곳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 활동이 멸종위기종인 게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관광 목적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러한 게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